시술을 하게 되면 그 시술 부위에 딱지도 생기지 않고 출혈도 없으면서 통증도 훨씬 덜하며 점 자체가 원하는 깊이까지 균일하게 잘 남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헤어 이인재입니다. 퀴즈 잘 풀고 계신가요? 이번 질문은 무바늘 두피 문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마다 종종 질문하시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좀 준비해봤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두피즈. 레이저로 하는 문신, 눈썹에도 가능할까? 1번, 두피 전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2번, 눈썹에도 가능하다. 여성분들은 물론이고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눈썹에 문신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 무바늘 두피 문신 장비를 가지고 눈썹에도 충분히 시술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눈썹 문신의 경우에 아주 섬세한 점을 찍는 방식과 선을 그어주는 방식입니다. 점을 찍는 방식을 기존에는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수지기법이라고 해서 시술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 레이저 두피 문신 장비를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시술 부위에 딱지도 생기지 않고 출혈도 없으면서 통증도 훨씬 덜하며 점 자체가 원하는 깊이까지 균일하게 잘 남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무바늘 장비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한 사진입니다. 정말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앞으로는 눈썹 문신도 저희 무바늘 장비를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퀴즈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